자, 요 컴퓨터는, 예, 요거는 이제 그 손님께서 주말에 이제 급하게 좀 수리를 하고 싶어서 인근의 수리점, 근데 제 생각에는 수리점은 아닌 것 같아요. 예, 늘 항상 그래왔지만, 뭐 출장 업체를 이제 불렀죠. 예, 불렀는데, 뭐가 고장났냐? 그러니까 그 출장 업체에서, 아, 뭐 CPU 고장났고, 메인보드 고장났고, SSD 고장났다. 그래가지고 느낌이 쎄해서 친구의 소개로 해서 우리 매장에 온 컴퓨터입니다. 근데 일단은 뭐 불량은 난건 맞겠죠. 예,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게에 맡겨주긴 했는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예, 보드하고 뭐 이게 다 옛날 거예요. 되게 옛날 보드라 뭐였더라? Z170 보드고 예, 보드가 이제 저희도 뭐 여분이 없다고 없다 아예 말이 이상하네. 여분이 없다 보니까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. 컴퓨전에서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영상에도 다뤄왔지만 아 이게 실제로 진짜 그때 그 상태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또 이렇게 장난을 친 건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이 영상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고장 났으면 그래 아 그냥 이렇게 하고서 수리 안 하더라도 그냥 줬는데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얘네들이 바뀌었어요. 영업 방침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요거를 아마 또 장난을 친게 아닐까.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전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USB 쇼터나 뭐 이런 걸로 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장내는 경우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. 뭐 다른 영상들을 보더라도 뭐 메인보드를 긁는다든지. 근데 이것도 맨 처음에 우리 가게에 왔을 때는 요것들이 이 메인보드 밑으로 씹혀 있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뜯어본 것 같긴 해. 뜯어본 것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뜯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메인보드 저희가 주문한 게 있어서 그걸로 해서 테스트 해보고 제가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몰라서 기존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 여기서 안 넘어가더라고요. 네, 똑같네요. 여기 램 보면 이게 이제 램 젖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드 한번 주문한 걸로 한번 교체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CPU는 i7 6700K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네, 수리는 다 됐습니다. 우리 했던 일이 발생하진 않았고, 네, 그뭐 다른 해코지나 뭐라고 해야 되나? 우리 했던 상황이 발생되진 않았어요. 뭐 해코지 하거나 뭐 불행 중 다행, 뭐 아무튼 네, 지금 보드만 불량이에요. 보드만 불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SSD 고장났다고 했는데 SSD 살아 있고. D 드라이브도 살아있고, 이건 저희 거 USB고, 그래픽카드도 살아있고,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, 보드만 불량이었던 거죠. 쿨러는, 요거가 이제 아무래도, 원래 그 손님이 갖고 있던 거는 이게 보면 이제 롱보드예요. 큰 보드인데, 이게 이제 Z170인데, 이때 당시에는 요게 롱보드가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단종이 6세대예요. 6700K인데, 이게 아무래도 단종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새 제품은 당연히 안 나오고 중고도 Z170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B150으로 씁니다. 예, B150M 프로4V 요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드가 이제 딱 이거는 이제 숏보드 예, M보드이다 보니까 요 쿨러를 저거 요거 쿨러 마스터 요 쿨러 요걸로 달면은 이 그래픽카드 요 간격이 안 돼요. 예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한 3만원짜리 제품 PC 쿨러로 교체를 했습니다.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예. 그래서 뭐 일단은 손님하고 아직 통화는 하지는 않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다행히도 이제 보드만 불량인 것 같고 그 업체에서 말한 뭐 보드가 불량이고 CPU도 불량이고 SSD 뭐 하드도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세 가지 네 가지가 불량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예, 메인보드만 불량이고 나머지는 정상이었습니다. 그 손님이 이제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
저희 쪽으로 가져오신 거는 참 잘했지만, 그래도 만약에 이 업체에서 진짜 해코지 해가지고, 요즘에 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,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손님에게 말씀드리고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크게,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요거를 테스트 해보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